해가 한풀 꺾인 그날 오후. 그거 풀 게 있었는데. 웬일인지 오늘따라 아내와 남상 씨가 산에 올랐다. 아내를 데리고 산에 오를 땐 뭔가를 자랑하고 싶을 때인데. 응. 오늘따라 산을 파는 힘이 얌전한 새색시 마냥 조심스럽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런가 했더니 혹시 산삼? 와, 내 할머니도 크다 이거. 아유, 삼이 훨씬 잘생겼다 당신보다. 사실 제2의 산 사업으로 만 8년 전부터 시작한 산양 산삼이라고. 산더덕에 거의 10배는 나온다고 보죠. 그래서 그 산더덕 심는 것보다 심은 덜 들고 소득은 더 높고. 맨 처음 산더덕이 싹을 키워 아내를 데려와 자랑을 할 때도 지금과 같았다. 자신이 열심히 한 만큼 아내에게 인정받고 싶고 아내에게 보상해주고 싶은 마음에서였을 게다. 시집 자르니까 산삼도 먹지 산더덕도 먹지. 야, 옥자 그냥 고기 넝쿨채 굴렀다. 그려 안 그려? 끝내줘. 옥자 씨에게 보기 넝쿨째 굴러가는 산양산 부지만 해도 약 79만 3천 제곱미터. 노후엔 명품 실컷 둘러주겠다던 남편. 10만 원, 이거는 10만 원짜리. 아따, 요것들만 다 팔아도 명품 하나는 걸칠 양이 갔어요? 오늘 한 사람은 얼마 정도 될까요? 한 500만 원치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한 시간 만에? 예. 두 분이서 500만 원을 보신 거네. 우리 샥시하고 나하고 둘이서 씨앗을 뿌린 대로 거둔다 그러잖아요. 그 노력한 결과가 이제 7, 8년 후에 나온다고 봐야죠. 지금껏 인생이란 명산에 뿌려온 실패와 도전의 씨앗들. 그는 지금 그 씨앗의 열매를 거두고 있는 중이다. 웬일인지 오늘은 온 가족이 산이 아닌 작업장에 모였다. 도솜을 몇 개 포장했어? 네 개요. 네 개? 명절을 앞두고 선물 포장 주문이 밀려 들어온 것이다. 산양삼. 잠깐만요. 박스. 주소 불러줄까? 숙소 12. 숙소 12. 하루 사이 산양삼을 찾는 손님이 많아져 손님과의 약속 날짜를 맞추기 위해 오늘은 산행을 미뤘다. 예, 갈 거 얼마나 될까? 얼마 안 될 텐데. 그래도 몇천 분이 가야 할 텐데. 유기농 인증서를 일찍이 받은 터라 대형 마트와 백화점에서 이미 납품이 되고 있는 귀한 몸이시다. 구정 때 집중이 돼 있어요. 구정 때, 추석 때. 그래서 한 1년으로 봐서 한 3만 뿌리. 돈으로 한 사람은 3억에서 5억 사이 되겠죠. 이거 패면 갤수록 불어나는 자산 가치. 5억짜리 집에 용달차 두 대, 90억에 달하는 산더덕 가치만 하더라도 95억 이상. 거기다 산양삼의 잠재적 가치까지 더한다면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